그래서 일단 시험은 무슨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나 무슨 자리에 이 자리에 무슨 문 의문문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. 반드시 뭐를 써야겠죠? 직접 간접 간접 의문을 써줘야 돼. 일단 이게 시험에 나와. 첫 번째 문장 보실래요? Why he was dismissed. 첫 번째 why he was dismissed. 여기가 is지. 그럼 이게 뭐야? 동사. 여기가 전체는 문이 주어. 주어 자리니까 무슨 의문문이야? 간접. 불러. 의문사 주어 동사. 번역. 그가 해고당한 이유. 왜 그가 dismiss 되었는지는 is a mystery보다 mystery다.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일단? 이런 자리에다가 이걸 바꿔. 어떻게? was, he 이렇게 바꾸면 이거 뭐가 돼? 직접 되지? 이런 거 맞아? 틀려? 틀려. 응? 일단 이런 게 나온다고. 되시겠어요? 그러니까 주어 자리, 목적어 자리, 보호 자리를 잘 봐야 돼. 두 번째 봐. I don't know, 모르겠다. No, 동사 표시. When he will be back. 이게 뭐야? 목적어 자리. 의문사, 주어, 동사. 그 다음, what I want to know. 내가 알고 싶은 것. 그것은 is 동사입니다. 내가 알고 싶은 것은 is 동사입니다. 알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. 이게 뭐야? 보호자리. 했어요?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의문문? 의문문을 쓰려면 무슨 의문문? 간접 의문문. Whether he will join us. 이거는 그 의문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없는 거야. 그 if가 뭐라 그랬지? 인지 아닌지. 이것도 똑같아. 인지 아닌지. if나 whether 주어동사. if나 whether 주어동사. 그래서 whether he will join us. 그가 우리랑 join 할지 안 할지 입니다. 뭐 하는 것? 내가 알고 싶은 것. whether he will join us가 보호자리. 그 다음 they were faced with, be faced with. 어디 어디 뭐 하다? 직면했다. problem 뭐에? 문제에. 끊어. 어떤 문제? how 이하랑 무슨 격? 동격. how 어떻게 그들이 might cross the river. 어떻게 그들이 뭐 할 건지. 그렇죠. 강을 건널 건지. 그 문제에 직면했다. the problem과 how 이하가 동격. 동격절도 역시 무슨 의문문? 간접 의문문.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. 이거 되게 쉬워. 여기까지는 그지? 그러니까 밑에 1번 문제 좀 볼까요? 문제 너무 쉽죠? 2번 봐봐. 세 번째 문장 봐봐. When the phone rings. 뭐 할 때? 전화가 울릴 때. Do you ever want to know? 알고 싶은가요? 그것이 누군지.